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12.7 1세대를 두 대 사용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 플레이스토어가 사라져가지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PC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 앱만 인스톨해서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12.7 버전은 GUI 16 버전, 16.0.443 버전이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아예 초기화부터 진행을 할게요. 초기화가 끝나고 첫 화면에서 요거 누르고 잉글리시 선택하고 다음 원하는 와이파이 신호 눌러서 비밀번호 입력 그리고 연결 와이파이 연결하고 다음 동의하고 다음 세 개 다 꺼주고 다음 스킵 세팅할 땐 오른쪽에 편하니까 다음 스타트 먼저 보기 편하게 화면 설정을 톱니바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밝기 좀 올려주고 그리고 화면 꺼짐 시간을 스크린 타임아웃 누르고 10분으로 그리고 좀 내려서 제너럴 세팅 들어가서 랭귀지 인풋 누르고 랭귀지 누르고 바로 위에 중국어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영어로 한번 돌아오고 뒤로 두 번 데이트 타임 들어가서 셀렉트 타임 존 누르고 리전 들어가서 돋보기 한번 누르고 키보드 정보 수집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왼쪽 거 누르고 영어로 바꾼 다음에 K5까지만 검색하면 사우스 코리아 있죠? 누르고 다음으로는 앱스에 들어가서 구글 베이직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제는 여기서 막힙니다. 구글 베이직 서비스를 켜면은 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는 이 구글 베이직 서비스가 켜지지가 않아요. 이래서 플레이스토어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구글 베이직 서비스가 안 켜지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이 플레이스토어 해결 가능한 파일이 있는 거를 제가 이쪽에 QR코드로 만들어놨거든요. 12.7에서 카메라 실행하고 동의 누르고 메뉴에 거 선택하고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춥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오픈 동의 체크하고 오른쪽 거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 다운로드 누르고 이쪽에 다운로드 한 번 더 누르고 오른쪽 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 내려보면은 이쪽에 다운로드가 되는 게 보여요. 요 게이지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홈 화면으로 나가서 노란색 아이콘 터치 동의 누르고 방금 전에 다운로드한 파일 보이니까 터치 두 번째 줄 APK 퓨어 터치, 패키지 인스톨러 선택하고 Always 누르고 인스톨 끝내고 세 번째 줄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써 있는 거 누르고 XAPK 파일은 APK 퓨어로 설치가 돼요. 누르고 잠시 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Got it 누르고 오른쪽 거 누르고 켜주고 뒤로 나와서 메뉴에 인스톨 누르고 다시 한번 켜주고 뒤로 나와서 인스톨이 되는 걸 잠시 기다린 다음에 컨티뉴 인스톨 여기까지만 끝내고 재시작을 해요. 재시작이 됐으면 방금 전에 설치했던 APK 퓨어 앱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느낌표 들어가서 언인스톨 그리고 에리 파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플레이 다시 또 들어가서 맨 아래줄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 누르고 인스톨 마치고 메뉴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누르고 인스톨 마침 홈으로 나와서 톱니바퀴로 이제 들어가서 앱 쪽에 들어가 보면 구글 베이직 서비스를 눌러보면 이제 자동으로 구글 베이직 서비스가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따로 안 켰는데도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이제는 플레이스토어가 될 겁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보면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이제 로그인 화면이 뜨면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백업 필요 없으면 꺼버린 다음에 동의 이제는 플레이스토어가 문제없이 되니까 서치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set edit 검색을 하면 set edit 설치 오픈해서 화면 아무데나 한번 터치 그리고 쭉 내려서 시스템 로케일스를 찾아서 이쪽에 시스템 로케일스라고 보이죠? 칸이 작으니까 잘 한번 터치 edit 들어가서 이 화면이 뜨면 켠 다음에 뒤로 나가서 다시 한번 잘 터치 edit 들어가서 다 지운 다음에 소문자 KO 그리고
옆으로 짝대기 한번 누른 다음에 대문자 KR 세이브 체인지 누르고 홈 화면으로 나가서 재시작을 합니다. 재시작이 되고 나면 톱니바퀴 들어가 보면 방구라도 문제 없이 모두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앱 쪽에 들어가서 이제는 구글 베이직 서비스 들어가 봐도 켜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뜨면 방문하기 누르면 확인. 자, 한글로 이제부터는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가적인 세팅도 진행을 해보면 저는 아래에서 쓸어 올렸을 때 모든 앱 나오는 게 좋아하니까 홈 화면 빙고 나무에 하나 꾹 누른 다음에 홈 설정 들어가서 데스크톱 스타일을 서랍 스타일로 전환. 이렇게 하면 쓸어 올렸을 때 모든 앱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꾹 누르고 홈 설정. 저는 잡다구리하게 뜨는 거 이런 거 싫어하니까 꺼주고 키보드도 필요할 거예요. 검색 들어가서 G보드 검색을 하면 구글 키보드 설치 그리고 열기 설정해서 G보드 켜주고 OK 필요 없는 건 끄고 뒤로 나와서 완료. 저는 키보드 위에 숫자 뜨는 거 좋아하니까 번호행도 켜줄게요. 그리고 홈화면 나와서 앱 서랍을 쓸어 올리면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도 지울게요. 필요 없는 앱 지울 때는 꾹 누른 다음에 쓰레기통 모양 나오면 언인스톨.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지워주고 혹시나 이렇게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느낌표 들어가면 사용 관함, 앱 사용 중지 이런 방식으로 다 지워줄게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비활성화까지 모두 마치니까 요만큼만 남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편의성 세팅도 해보면 톱니바퀴 들어가서 좀 내려서 알림 및 제어센터 들어가서 내려서 배터리 잔량 표시, 실시간 인터넷 속도 켜주면 오른쪽 위에 배터리 잔량이랑 실시간 인터넷 속도 두 개 표시가 되고 조금 내려서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빠른 제스처 조금 내리면 화면 켜려면 두 번 탭합니다. 켜고 두 번 눌러서 잠금 켜주면 이제는 두 번 터치 화면 꺼지고 두 번 터치 화면 켜지고 이렇게 되고 뒤로 가기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일반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탐색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고 또는 버튼을 쓰지 않는다면 이거 누르면 이렇게 제스처로 뒤로 가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12.7 화면이 큰 만큼 분할도 편하게 하고 싶다면 톱니바퀴 들어가서 일반 설정 들어가서 빠른 제스처 들어가 보면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합니다.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탭. 예를 들어 시계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반 갈라서 오른쪽에는 플레이스토어 띄우고 싶으면 그리고 왼쪽 아래 또 띄우고 싶으면 세 손가락으로 왼쪽 아래 원하는 앱 실행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띄우고 싶다고 하면 오른쪽 아래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탭 이쪽에도 띄울 수 있고 원하는 비율 손가락으로 조절 가능하고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중간을 두 번 탭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이거 네 개 중에서 이거 하나만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세 개 한번 누른 다음에 최소화 이걸 지우고 싶다 그렇다면 점 세 개 누르고 최소화 이 상태에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두 번 탭 요걸 내리고 싶다 점 세 개 누르고 최소화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1세대 펌웨어 최신 버전에서는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면 넷플릭스 실행을 해서 메뉴 들어가서 앱 설정 이쪽에 재생 사양 들어가 보면 오 와이드바인 L1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GUI16 최신 버전에서는 해결이 됐네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쓰고 있는 GUI16 버전이 430 버전인데 443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도 443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와요. 이럴 때는 VPN으로 잠시 지역을 중국으로 바꿔주면은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검색해서 SpeedCN 검색을 하면 SpeedCN 다운로드 열기 누르고 English 동의 크게 생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줍니다. 오케이 트라이얼 VIP 라인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업데이트가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설치가 시작이 됐으면 지워도 됩니다. VPN 오케이 다시 시작.
재부팅 돼서 확인을 해보면 4.3 버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됐어요. 이렇게 해서 최신 펌웨어 초기화부터 플레이스토어 살린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 저처럼 플레이스토어가 없어져서 황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